어쩌면 네.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. 뭔가 심상치 않은 이 분위기는 뭐죠? 나란히 옆에 자리한 시상식장에서 만나면 묘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하트 시그널을 보내는가 하면 슬쩍 옆자리를 사수하기까지 알게 모르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는데요. 언제부터 만난 거죠? 알고 보니 두 사람에게 확실한 오작교가 되어준 건 지효 씨의 직속 선배 임슬옹 씨. 열애설이 난 지 몇 시간 후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한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트와이스도 지금 묻지 않나요? 금지령? 네, 저희는 3년 더 연애 금지라고. 그게 계약서인데요? 3년 지난 것 같은데? 연애는 일단 3년 금지다. 썸까지는 얘기 안 해주셨고. 이제 어느덧 데뷔 5년 차 연애 금지령이 풀린 트와이스. 지난번에 비해서 연예인 중에 이상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저는 목소리가 좋았습니다. 조진호 선배님? 목이네요. 그렇게 좋아요? 네, 좋습니다. 조진호 씨가 지금 부산 사람인데. 왜 조진호 씨 좋아요?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. 좀 듬직하면서 또 카리스마도 있고 멋있으신 예. 거예요. 왠지 모르게 기대고 싶은 듬직한 어깨와 약간 멍멍미스러운 게 있네요. 남수장에서 서울에 땡기러 갈래요? 상남자 매력 뿜뿜 사투리로 여신 저격하는 강다니엘 씨. 여기에 조진웅 씨도 따라할 수 없는 애교까지 지효 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는데요. 네. 얘기 들어보니까 다니엘이 막 대쉬하는 스타일이라고. 아, 네. 네. 저는 제가 먼저 대쉬를 하는 스타일인데. 아 본인이 좀 대쉬를 네. 하구나. 밥 먹을 때 계속 뭐 먹다가 네. 먹다가 여기 맛있다 여기 자주 오고 싶다 라고 상대편이 얘기하면 그런데 아, 먹다가 딱 씹으면서 얘는 니랑 평생 올 수 있는데. 그런 강다니엘 씨도 이상형이 있었죠. 연상이 편해요? 연하가 편해요? 아무래도 연상분들이 더 제가 항상 이상형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트와이스의 공식 엄마라 불리며 늘 리더로서 멤버들을 살뜰히 챙긴 지효 씨. 나도 배고파. 강다니엘 씨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.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강다니엘 씨의 옆을 지켜준 것도 지효 씨였다는데요. 어쩌면 함께했기에 더 멋지게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. 가요계의 선후배에서 이젠 사랑하는 사이가 된 선남선녀 커플. 우리 만날까요? 우리 만날까? 저 이 커플 끝까지 응원합니다. 예쁜 사랑하세요.